우리는 선택의 갈림길, 이 두 길 위에서 무엇이 더 나은 것인지 고민하는 숙명에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하나의 방향, 한 발을 내디딘 그 방향대로 쭉 전진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오늘 제주 갑부은이 만날 사람에서는요, 제주 현대미술 1세대 작가 백광익 작가를 만나보겠습니다. 올고지 한 길을 걸어온 청년 작가는 제주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화백이 되었습니다. 아, 이분을 어떻게 소개해드려야 될까요? 드디어 만났습니다. 제주도 대표 호랭이 선생님. 일단 백광익 작가님을 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제 선생님 그림을 보면 논문 제목이 떠올랐어요. 현대미술과 노동의 상관관계. 일단 작품 소개부터 해주시죠. 기법이 좀 독특한데 네. 어떤 기법이신지 이 작업에 지금 심취해 계신 네. 이유라든지 무슨 기법이라고 하는 거를 안 따져요. 옛날에는 무슨 장르가 있어가지고 무슨 인상파다 야수파다 뭐다 해가지고 그 속에 테두리 안에 자기를 이렇게 넣으려고 하는데 이제는 자기가 표현하는 것이 곧 자기 그림이에요. 그러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남들 보기에는 독특하고 그 다음에 저 양반 성질은 말이야 와일드하고 급할 텐데 지금 보셔가지고 알겠지만 앉아가지고 사각형 하나하나를 조각도로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작품에 담는 오름은 단순한 자연이 아닙니다. 작은 점과 선 안으로 수많은 제주 이야기들이 이거는 들어있죠. 제가 조각도로 어떤 형태를 형을 만드는 거고 또 하나의 작품 같은 경우에는 조각도로 칼로 긁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지금 오름을 그린 지가 한 30여 년이 넘었는데 보통 우리는 밝을 때의 오름은 많은 얘기가 있는데 어두울 때 저녁의 오름은 단순해요. 그러면 360개 제주도의 오름이라고 하는 게 그건 앞에서 오름 이름에 대한 360개고 그리고 사방 팔방에서 보면 3,000개가 될는지 3만개가 될는지 많은 얘기가 있잖아요. 오름 주위에 있는 어떠한 자연이 주는 우리 제도 자연이 주는 어떤 얘기를 제 나름대로 뭐 붓으로도 뭐 하겠지만은 주로 이제 칼로 조각도로 긁어내는 걸 표현하는 겁니다. 백광익 작가 하면 떠오르는 제주 오름, 별, 그리고 바람. 그 위로 치열한 고민과 예술혼이 녹아 있습니다. 제주도에서의 제가 개인전은 이거 한 10여 년 만에 처음인데 아마 제가 그림 그리면서 이렇게 바쁘게 정말 그림에 매진해본 거는 아마 지금까지 없었는데 누구 말을 맡아나 제가 쉴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김만덕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원래는 이제 앞으로 초대전 세 개만 더 하면 되는데 이제 그림을 그릴 수 있다라고 하는 행복이 항상 젖어 있습니다. 제가 정말 해보고 싶은 제 본업 정말 옛날 학교에 교편 잡았을 적에는 교사로서 작가냐 작가로서 교사냐라고 나름대로 자신한테 항상 대묻고 이렇게 했었는데 정년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정말 작가로서의 제 업무를 보는 거죠. 하는 거예요. 네. 그림으로 한 편의 이야기를 만드는 백광익 작가를 응원합니다. 당신의 삶은 안녕하신가요? 여러 장의 사진으로 제주 도민의 안녕을 묻습니다. 제주 그래피 초청전 심연전입니다. 예, 이 전시는 이제 심연에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고 있고요. 심연이라는 철학적 공간의 탄생에서 소멸까지를 10개의 전시로 기획되어 있습니다. 사진을 하면서 남들이 시도하지 않은 새로운 뭔가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요 제가 추구하고 있는 이 사진은 환시미술이라는 새로운 장르입니다. 암전에서 작품을 보게 되면 진짜 형태는 보이지 않고 새로운 형태를 보통은 이제 사진을 보시면서 직관적으로 예를 들어 컵을 찍었으면 그 컵이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보잖아요.
근데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것보다 보고 난 후에 어떤 감정을 느끼는가, 그것을 중점으로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사진을 보통 볼 때는 빛의 개념으로 보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전시에서는 색으로 표현된 사진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주 전시에서는 보실 때 빛의 개념으로 좀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특별하게 좀 준비해봤습니다. 환시미술이라는 새로운 예술 장르 함께 감상해보세요. 동화책을 옮겨놓은 듯한 아기자기한 전시가 열렸습니다. 해녀 비바리와 그림하고 설치하고 애니메이션을 하는 그런 해녀를 주제로 한 프로젝트입니다. 제주도에 처음 들어왔을 때 가장 인상적으로 남았던 게 해녀였거든요. 근데 이제 해녀를 이렇게 영상으로 많이 보다 보는데 해녀의 그런 실루엣이나 이미지가 너무나 아름답게 다가와서 그녀들의 삶에 대해서 깊게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해녀 비바리와 반려묘 고냉이의 일상이 한 편의 작품으로 그려졌는데요. 저처럼 제주도에 온 사람들이 해녀를 좀 더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캐릭터화해서 제주의 삶과 문화에 대해서 이해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작했어요. 해녀 비바리가 서울에 있다가 제주도로 와서 이제 해녀 학교를 졸업하고 제주도의 삶과 전통을 이해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내용을 이번 전시 프로젝트로 사용합니다. 다양한 작품들과 아트 굿즈가 함께하는 전시, 다음 주 주말까지 이어집니다.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무명 뮤지션 잭. 모든 걸 포기하려는 그 순간, 갑자기 전 세계가 정전됩니다. Yesterday. 불이 켜진 세상은 이전과 똑같아 보이는데요. 하지만 달라진 게 하나 있었죠.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 비틀즈가 사라졌다는 것. 아무도 그들의 노래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When did you write that? I didn't write it. Paul McCartney wrote it. The Beatles. Who? Word has got out about a new pop phenomenon. 비틀즈가 없는 세상에서 이들의 명곡을 부르는 잭. Yes.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순간, 잭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영화 Yesterday입니다.